안녕하세요. 스카이헤드 사기국어 고기잡이 성현정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분 같이 배울 작품 조위의 만분가. 자, 만분가 일단 제목의 의미 먼저 볼까? 자, 분이 많은 가득 차다요. 자, 분이 가득 차다라고 하는 건 이거 억울하다 이 뜻이거든. 이 조위란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을 하는데 이 관련 사건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무오사화 들어봤습니까? 자, 무오사화라고 하는 거 연산군이 왜 폭정을 막 저지를 때 수많은 선비들 막 죽고 다치고 유배가고 자, 거기에 휩쓸린 게 조위야. 사실 조위는 무오사화가 일어났을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았었거든, 원래는. 근데 괜히 왔다가 이제 같이 잡혀 들어가는 거야. 너무 억울해서 이 사람이 연산군 전에 성종인 거 알고 있지, 그치? 자기가 모셨던 임금은 성종이야. 자, 이때를 그리워하면서 이 임금을 계속 그리워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가사이기 때문에 이거 일정한 율격이 있는 건 알고 있죠? 자, 시조의 율격과 동일하다. 3사조, 4사조, 사음보의 연속체의 율격을 지니고 있고, 자, 여기에서 화자가 자기 억울함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빗대어 이야기하는지 볼 건데, 일단, 성종과 함께 있었을 때, 아, 성종을 옥황상제에 표현해. 옥황상제. 그래서 성종과 함께 있었던 그곳, 그때를 옥황상제가 있었던 그 하늘 위에 천상의 궁궐이라고 설정해 자신을 여성 화자로 설정하는데 아주 뭐, 막 여자, 여자, 여자 하진 않아. 그래도 여성 화자로 설정했다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본문 내용 가볼까요? 천상 백옥경 시비누가 자 백옥경 시비누가 이 백옥경은 어디 누가 사는 곳이야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야 지금은 궁궐 임금이 계신 곳이야 오색은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어 이 자청전이 원래 신성들이 사는 궁궐이기 때문에 이곳과 같은 곳이야 근데 오색의 구름이 얘를 가렸기 때문에 어떻다 얘는 장애물이다. 자 여기가 지금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천상이야. 자신은 어디에 있어? 지상에 있어. 그만큼 뭘 느낀다? 거리감을 느낀다는 거야. 천문, 그 거리감이 어때? 천문이 구만리야. 천문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디야? 이곳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구만리 같아. 실제 거리는 아니고 다 뭐일 거야? 심리적 거리감이겠지? 꿈속에서라도 갈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차라리 시어디어. 자, 시어디어는 자주 나오는 고어잖아. 죽어서. 억만 번내 몸이 변화했어. 자, 몸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윤회사상 보이고 있니? 윤회사상. 그래. 남산 늦은 봄에 뭐가 될 거야? 두견이. 자, 두견은 뭐의 정서야? 한의 정서지. 내가 지금 분하고 한이 많아서 여기다가 내 감정을 집어넣었어. 시적화자의 분신이기도 해. 두견은 역시 되어서, 이화가지 위에서 밤낮으로 못 운다거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두견이 되어서 밤낮으로 우는 것을 원했는데 그것을 못한다면은 이제 뭐가 될 거야? 삼청 동리의 저문 하늘에 뭐가 되어? 구름이 되어서. 자, 이 구름도 역시 무엇이다? 화자의 분신. 바람에 흘려 날아가서 자미궁, 자, 자미궁이 위에 나와 있는 그 임금이 계신 궁이야. 여기에 올라가고 싶어. 그럼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를 임에게 데려다주는 매개체가 되겠다. 옥황상제가 있는 향안전에 지척 가까이에 나아가 앉아. 흉중은 가슴 속이야. 가슴 속에 쌓인 말씀. 어떠한 말씀이겠어? 당연히, 나 억울해요. 이렇게 이런 것을 뭐 하고 싶다? 하소연을 하고 싶어.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사로리다. 사뢰고 싶다. 즉 알리고 싶다. 자, 화자는 지금 유배지에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임에게 가서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이야기하고 싶다야. 아, 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태어나서 황하수는 이제 중국의 그 강인데요. 황하수가 맑다 해도 초계, 얘들아. 초계기란 말, 가태부란 말.
초객은 우리가 굴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시인이자 정치가였는데 자신이 모함을 받고 자신의 의견의 왕이 그 황제가 들어주지 않자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강에 퐁당 빠져가지고 죽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가태부라고 하는 것은 한나라 때 시인인데 이 굴원의 억울함에 대해서 시를 썼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역시도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래. 자, 황하수가 맑다 해도 내가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이 끝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인가? 그랬어. 내가 초객의 후신처럼 가태부의 넋처럼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야. 그러면서 형광이 고향이다. 원래 형광은 유배지야. 근데 여기를 진짜 고향이라고 한게 아니라 유배 온지 되게 오래되어서 나 너무 지금 억울해. 라는 말이야. 10년을 유락, 자, 유락이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야. 유배 생활이야. 너무 오래 유배 생활이지. 백구와 벗이 되어서 함께 놀자 했는데 이 백구가 아양을 부리는 듯 나한테 사랑하는 듯 남다른 님을 만나서 금화성 백옥당 꿈조차 향기롭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십시다. 남다른 님을 만나서 금화성 백옥당. 이 금화성 백옥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선이 된 사람이야. 얘가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 여기까지가 꿈속에서 향기를 느껴. 오색실 이음처럼, 자, 오색실 이어서 님의 옷을 못 만든다면, 여기서 님의 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임에 대한 사랑이야. 근데 이것을 못 만든다면은 바다 같은 님의 은혜, 추호, 아주 조금이지.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백옥 같은 내 마음을 백옥이라고 했어. 단단하다, 지조다, 결백이다. 나 지조 있는 사람이고 나죄 없는 사람이야. 이걸 빗대려고 백옥에다가 빗댄 거야. 백옥 같은 내 마음, 님을 위하여 계속 지켰는데 장한 어젯밤에 자 무설이, 자 무설이라고 하는 건 얘한텐 시련이고 무엇이다? 무오사화다. 석거치니 일모수죽, 자 일모 해가 저물 때 수죽 대나무에 이렇게 기대어 있어. 취수는 푸른 소매인데 냉박 차갑다. 이 푸른 소매가 차갑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뭐하다? 외롭다 라는 뜻이야. 왜 외롭겠어? 님이 없으니까 외롭겠지. 자 누난 난초죠. 난초는 꺾어 손에 쥐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약수. 자 원래 약수는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강이에요. 이 약수는 새의 깃털도 가라앉아. 아무도 못 건너 이게 있으면. 무슨 약수 그러면 장애물이겠지? 약수가 가려건데 구름길이 머후다. 험하다. 그럼 여기서의 구름은 뭐다? 장애물이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구름, 뒤에 나와 있는 구름 의미 잘 보셔야 됩니다. 그쵸? 구름길이 매우 험하구나. 다 썩은 달 얼굴. 첫맛도 내가 몰랐는데. 초췌한 이 얼굴이 님 그리워서 이렇게 되었어. 자, 내가 님이 그리워서 얼굴이 초췌해졌어. 천층랑 잘 보세요. 험한 물결, 천길에 그러한 물결이야. 이거는 과장법이고 되게 위태로운 벼슬길을 나타냅니다. 천층랑 한가운데 백척간에 올라갔다. 백척 높이 올라갔으면 떨어지면 죽는 거야. 매우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야. 무단한 끝없는 양각풍 회오리 바람 이게 바로 무오사화 그렇지? 이것이 환해는 벼슬길, 벼슬길 중에 이 양각풍이 불었어. 우리가 얘를 환해풍파라고 하는데 벼슬을 사면서 온갖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환해풍파라 그런다. 억만장 소, 소는 연못이야. 이물 때문에 억만장 연못에 내가 빠져버렸다.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과장이고요. 그래서 하늘인지 땅인지 모를 정도로 나 정신이 없게 당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여기 한번 가볼게. 노나라 흐린 술이, 예, 노나라 사람이 담근 술이 아주 흐려져서 맛이 없어. 그게 한단, 여긴 조나라야. 노나라 술이 흐린 것이 조나라랑 관련이 있어 없어? 전혀 관련 없지. 진나라 사람이 취한 잘에 월나라 사람이 웃어. 월나라 사람이 웃어서 진나라 사람이 취해서 관련 있어 없어? 전혀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번 사화와 관련이 있다 없다. 난 이번 일과 나는
2번 일에 관련이 없다. 다시 말해.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게도 유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다가 써놨지. 풍마우불삼굿.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 쓰는 말이야. 나는 아주 상관없는 일에 휘말려서 유배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억울해. 성문 모진 불. 자, 얘도 역시 무오사화였지. 아까 양각풍도 무오사화였지. 옥석, 얘들아, 옥하고 돌이야. 돌은 죄인이고 옥은 나처럼 죄 없는 사람이야. 이 모진 불에 죄인도 죄가 없는 사람도 모두 함께 다 힘들게 타고 있어. 뜰 앞에 심은 난이 반 넘게 시들, 이불 때문에 저기 멀리 심은 난조차도 시들었고요. 난이라고 하는 건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는 나를 나타내는 거야. 옥도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동 저문비, 저물녘에 오동나무 잎에 비가 내릴 때 외기러기가 울어요. 원래 오동나무 잎에 비가 내릴 때는 뭘 나타내냐? 쓸쓸함을 나타내. 그때 그래서 외기러기가 우러낸다고 여기에 내 감정 집어 넣었어. 관산, 자, 관산은 고향, 만리끼리 눈에 암암 밟혀, 즉 그립다야. 뭐가 그립다? 고향이 그립다. 근데 갈수 있어 없어? 갈 수는 없어. 청년시를 고쳐 읊고 발도의 한을 스치듯 생각을 해보니까 화산에 우는 새야. 너도 이별했니? 너도 괴롭겠구나. 자, 이 새에다가 또뭐 집어넣었어? 내 괴로운 마음을 집어넣어서 감정이입이에요. 워낙에 긴 가사이니까 다할수 없습니다. 자, 중략하고요. 풍파에, 자, 풍파는 험한 벼슬길. 다시 말해서 무엇? 무오사화. 헌뱃하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거를 회상하죠. 옛날 벼슬했을 때 강천에 지는 해 주주분 배하고 노야. 너네들 타고 있는 배 노가 아무 탈이 없니? 즉 얘들아 너희들 같이 있었던 너희들아 너희들은 별일 없니? 밀고 담기고 자 염려채 보세요. 물결이 매우 거친 강 다시 말해 벼슬길의 위험한 고비 아까 똑같은 거 사자성어 뭐였다? 환해. 풍파였다. 그렇지. 위에 서는 그냥 풍파였고 그래. 여기를 겨우 지나서 만리붕정. 만리붕정 엄청 험한 길이야. 멀리 서로 견주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벼슬살이를 했었는데 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지. 이 무오사화에 다 날아가서 우리가 다 흑룡강에 떨어졌어. 천지가 가이없고 끝이 없고 물고기와 기렁이도 무정하니 옥 같은 면목 이거는 뭐 그리운 임. 누구? 구체적으로 성종. 그리워하다 여기서 말것 같아. 매화를 보내고 싶어. 매화라고 하는 건 시적화자의 분신이고 지주와 절개입니다. 영로 그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을 바라봤는데 옥량 명월. 자 옥량 옥 대들보의 명월 밝은 달. 다시 말해서 내 과거를 아는 존재이자 그리움의 대상이고 이걸 보니까 누가 떠오른다? 원래 임금이 떠올라야 되겠지. 옥량 명월은 옛날에 보던 그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양춘은 따뜻한 어떤 봄 햇볕이야. 그 임금의 은총이자 유배에서 풀리는 거. 양춘은 언제 볼수 있을까? 나는 눈비를 지금 혼자 맞고 있어. 시련을 겪고 있어. 벽해 유배지 넓은 가장자리에 내 정신이 없어. 넋조차 다 흩어져 버렸어. 내긴 소매 누구를 위하여 적시는가? 지금 뭐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적시겠어? 내가 지금 울고 있다야. 너무 슬퍼요. 한탄하고 있다. 태상칠위. 태상칠위는 가장 뛰어난, 다시 말해, 황제, 천자, 이런 분. 이런 분이 옥진 군자 명이시니, 천상남루에 생저 피리를 울리시면서 지하 북풍에 사명을 벗기실까? 지하 북풍에 있는 사명, 죽은 목숨. 이게 누구야? 나. 나의 이 원한을 벗겨주실까? 죽는 것도 운명이고 사는 것도 하나다라고 하는 거 운명론이지. 진채지액은요 공자라는 훌륭한 성인이요 진나라나 채나라 땅에 가서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었잖아. 그런 거야. 운 없이 안 좋은 일을 겪는 거야. 진채지액 이러한 안 좋은 운은 성인 군자 성인도 면하지 못해. 자, 유예비제 뭐야? 죄 없는데 감옥에 갇혔다. 이게 바로 화자의 상황. 자, 기억하자. 유예비제. 죄 없이 감옥에 갇혔다 해도
그래, 군자도 이 상황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어. 5월 비상, 5월에 날리는 서리는 여인의 원한. 이거 아까 화자를 뭐라 그랬어? 여성 화자라 그랬지? 자신의 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지금. 5월 비상에 눈물이 막 방울방울 어리는 듯. 3년 대한도, 3년의 긴 가문도 원망의 기운으로 인한 거야. 내가 그만큼 원망이 많다. 3년의 가뭄을 낼 정도의 원망은 내가 있다, 지금. 자, 초인 남관이, 자, 여기 볼게요. 초인 남관은 원래 초나라 사람이 그 초나라 관을 썼다고 해서 그냥 죄수가 돼. 야, 초나라 사람이 초나라에 관을 쓰는 게 뭐가 죄야? 근데 억울하게 그냥 타향에 가서, 타지에 가서 잡힌 거야. 즉, 억울하게 가가지고 잡혀서 있는 걸 나타내. 초인 남관이 고금의 한둘이며, 다시 말해서, 억울한 죄수가 엄청 많다 이거야. 백발, 황상, 고위직에 늙은 지나, 신하, 화자, 자신. 나는 서러운 일이 많아. 하늘과 땅에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근심에 잠긴 듯. 관색성은 관색구석, 다시 말해 천한 사람이 사는 있는 그 감옥이야. 이 관색성이 비치는 듯. 고정의국, 자 보세요. 유배지에서 뭘 생각한다? 나라를 생각하는 거야. 충성스러운 마음이야. 이런 마음에도 원한하고 분만 쌓였어. 차라리 할마, 한눈이 뭔 말이야. 야, 말이 한눈이 먼다라고 하는 거는 말로써 뭔가 쓰임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잘 봐야 돼. 차라리 내가 이게 되어서 이게 화자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만 있고 싶어. 눈 감고 지내. 자, 자포자기. 자, 화자 어떤 정서 보인다? 체념적인 정서 보인다. 억울하지만 체념이야. 왜? 다 운명이니까. 창창막막해서 못 읽는 것은 하늘의 이치야. 이렇듯 저렇듯 하늘만 원망할 수 없어.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거 가볼게요. 도척이라고 하는 건 중국에 되게 유명한 도적이야. 얘는 그냥 편하게 놀고 먹었고요. 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백이 뭔지 알죠? 그쵸? 충신. 충신은 굶어 죽었어. 그래. 동릉은 도척이 죽은 곳, 수양산은 백이가 죽은 곳이야. 동릉이 높은 거냐? 수양산이 낮은 거냐? 남화삼, 이게 남화진경이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 참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여기 한번 가보세요. 남화 30편의 의논편의 이 내용이 뭐냐? 백이는 수양산 아래에서 자기 지조 절개 명예를 지키다가 죽었지. 큰 도둑인 도척은 동릉 위에서 결국 자기 돈 벌다가 죽었어. 둘다 죽었지. 방법은 달랐지만, 어쨌든 간에 삶을 해치고 본성을 다치게 한 점은 같다. 백이만 옳고 도척은 그러다 말하겠는가? 다 운명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 하늘 원망할 거 없어. 남과 일모. 지난 꿈은 생각하기도 싫어. 고국에 있는 송추. 자, 고국의 송추. 산소 둘레에 심는 나무. 이건 뭘 나타낸다? 고향을 나타내. 고국 송추를 꿈에 감 앉아봐. 현실 못 가니까. 선인은 선산이지. 우리 조상들이 묻힌 묘. 구묘를 깬 후에, 잠깬 후에 생각하니까 구회관장이라고 하는 구곡관장, 가슴이 아플 때 쓰는 말이야. 구곡관장, 굽이굽이 끊어졌어. 왜 끊어졌어? 고향에 가고 싶은데 꿈에서만 가고 꿈깬 후에는 가지 못하는 거 알지 않아?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다. 장해 의문에, 장해 의문. 자, 병을 발생하게 하는 구름에 백주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의 연수자, 귀신이 사는 곳이야. 이곳이 어디야? 내가 지금 있는 곳. 임의 망략, 수많은 도깨비가 실컷 젖어 있는 그 가장자리에 백옥은 자기 자신이지. 나는 무슨 일로 시파리, 이 파리의 날개가 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님은 전혀 모르시니 목란하고 추국의 향기로운 탓인가? 첩여 소군이, 자, 첩여. 첩여가 이제 반첩여라는 한나라의 그 궁녀 출신인데, 황제의 사랑을 받다가 결국 나중에 버림받았거든? 첩여 소군이란 여자가, 이게 운이 없는 몸인가? 임금의 은혜는 물이 되어서 흘러가서 어떻게 돼? 자취가 흔적도 없어. 임금의 얼굴은 꽃이지만은 너무 슬퍼서 내가 못 보겠어. 내가 죽어도 옥황상제의 처분이고, 그냥 임금이 처분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죽는 것도 옥황상제의 처분이고, 녹아지고 죽어져서 혼백이 흩어지고, 공산총루, 이건 해골이야. 그냥 비참한 처지야. 이 비참한 처지의 해골처럼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곤륜산 제1봉에 낙낙장송?
낙낙장송이 또 되어서 이 시적 화자가 자기 자신을 낙낙장송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바람, 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자, 좀 들렸으면 좋겠어, 이 말이야. 윤회,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이런 거지. 윤회 망겁해서 금강산에 뭐가 돼요? 학, 아까 나와 있는 낙낙장송하고 학은요, 화자를 나타내요. 12,000봉 마음껏 올라가서 가을 달 밝은 밤에 두어소리 슬피 울어서 님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 이것도 근데 옥황상제의 처분이야. 즉 임금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야. 내 한은 뿌리가 되고 내 눈물이 가지. 자, 뿌리 되고 가지 삼아 한과 눈물이 이렇게 빗대고 있지. 슬픔을 슬픔을 님의 집 창밖에 그래도 매화가 되어서 지조와 절개, 이거 화자지. 눈 중에 혼자 피어 베갯머리에 시드는 듯 월중소영, 외로운 그림자입니다. 화자의 분신이고요. 월중소영, 이 외로운 그림자가 님의 옷에 비치거든. 이 불쌍한 이 얼굴, 너로구나 반기실까? 마지막은 뭐야? 너로구나 반길까?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요. 워낙에 기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한장 넘어가셔서 뭘볼 거냐,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 이거 하면 멈추고 문제 먼저 푸시고 선생님은 바로 답을 맞춰 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두견이는 시적화자의 분신. 그렇지, 보통 두견이는 한해 정성인 거 알고 있지요. 자, 동그라미. 흉중에 쌓인 말씀 뭐야? 뭐, 무슨 말하고 싶어? 나 너무 억울해요지? 자, 동그라미. 자, 형광이 어디였어? 고향이 아니라 어디였어? 유배지였지, 여기 아까. 유배지. 그래서 X. 자, 4번. 성문 모진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옥석은 죄인이다. 아니야, 옥은 죄가 없는 사람, 석은 죄인이었어. 그래서 이거 뭐로 가야 돼? X로 가야지. 염려태, 벼슬길의 위험함 맞았습니까? 네, 아까 이거 염려태가 위험한 벼슬길이었지. 환해 풍파와 같은 거였어. 옥양명월, 대들보에 걸린 밝은 달이긴 하지만 소망을 성취해 줄수 있는 어떤 주술, 기원을 하는 주술적인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임을 떠올리는 매개체라고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X. 유예비제, 자기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을 때쓴 말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 아니겠지. 7번에 X. 8번 가세요. 얘는 가사니까 규칙적인 운율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9번째, 유교는 기본이고요. 도교 뭐 염라대왕이 아니지. 옥황상제 이런 거 나와 있지요. 자, 맞습니다. 10번에 절제된 감정. 여기서 절제했습니까? 감정 충분히 표현하지요. 그래서 X. 자, 여기까지가 OX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 보면 우리 서술형 문제가 있다.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화자, 격정적 어조지요. 비유적 표현 맞지요. 자기의 뭘 호소한다? 이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3번. 이 작품은 가장 오래된 무슨 가사? 유배 가사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영향 미쳤습니다.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내린다. 벼슬길의 험난함. 환, 해, 풍, 자, 화산에 우는 새, 이별이 괴로워. 사실 괴로운 건 나라 그랬어? 어떤 거지, 여기? 감정? 이입. 한이 뿌리가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자, 한과 눈물. 자, 뭐가 많다? 억울하다. 그렇지? 억울함. 뭐? 더하기 슬픔? 월중소영은 그림자였어. 근데 누가? 자기 자신이었지? 얘는 시적, 잘안 보이죠? 자, 시적 화자의 분신. 마지막에 님이 이 얼굴을 보고 너로구나 여기실까? 반가워하실까? 기대도 있지만은 안 그럴 수도 있어. 우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꽤 깁니다. 자, 이 가사에서는 화자를 지칭하는 거, 감정이입이 어디에 있는지, 임을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벼슬길의 험난함을 이야기하는 거. 자, 이러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본문 확인하시고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작품으로 다시 만나뵙길 바랍니다.